촬영을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우리가 맛있는 밥상에서 먹을 수 있게. 아,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누군가는 모두가 꺼리는 험한 일을 해야 한다는 모른 척 눈 감고 싶었던 진실.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내 손으로 해야 하는 이곳 정글에서 새삼 생각해보게 됩니다. 충분히 냄새는 그냥 예전에 개구리 뒷다리 구운 그 냄새인데요. 어, 맛있다. 맛있나 봐. 어, 이 쫄깃쫄깃한데 되게 맛있어. 그 개구리 뒷다리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. 짭조름해. 예전에 그 악어 고기를 먹었을 때는 약간 악어 특유의 어떤 잡내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건 그 잡내가 없어요. 정말 그냥 개구리 뒷다리 먹는 것 같아요. 그냥 허벅. 올려. 난 어렸을 때 진짜 참새고기 먹는 것 같아요. 되게 쫄깃쫄깃해요. 예.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. 메추리. 닭보다는 약간 더 질긴 맛. 쫄깃쫄깃한 맛. 기름기가 없네. 정말 기름기가 없어요. 맞아. 햄이야, 햄. 되게. 아, 이거 무슨 맛. 근데 솔직히 잡내는 없어요. 이런 맛 처음 먹어보는 거. 수제햄 맛이야, 수제햄. 딱 정확히 수제햄 맛. 좋은 부위로 만든 약간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운 수제햄. 네, 고급스러운 수제 맛이에요. 일단 먹어. 이번에도 이런 맛이 나지? 상상도 못해. 수제햄 맛이. 봤던 그 이 구역 전체를 저희가 좀 태도를 만들어 왔어요. 참고를 하시면서. 아, 가죽으로. 와, 야! 야, 좋은 거 아니야? 아니. 병만족에게 주어진 한 장의 캐리비안 해도. 주변의 지형은 물론 근처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생물들까지 상세하게 그려진 이 지도는 모기섬을 탈출해야 하는 병만족에겐 꼭 필요한 보물지도입니다. 형님,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 아닌가요? 파일럿 베이 여기 있네요. 파일럿 베이. 여기. 네, 여기. 가재가 여기보다 더 크고 여기보다 더 큰 가재가 있나요? 여기 모스키토 그림을 그려놨어요. 모기 하나만 크게 그려놓으면 되는 거예요. 그냥 겁먹고 가는 데는. 또 이쪽에, 병만족 어? 쪽에. 아, 참치? 참치. 참치. 여기는 왜 어? 접근 근지예요? 이거 뭐야? 이거 악어야? 여기 잠깐만요. 그쪽은 이제 병만족한테는 출입 금지 구역이고요. 그렇게 많나 보네. 그럼 자 그러고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이 섬을 만약에 버리시고 다른 섬을 가시려면 이동 수단이 있으셔야 되는데 병만족을 위해서 병만족 배를 준비했습니다. 와! 아니 근데 왜 돛을 갖고 왔어요? 엔진 주시지. 엔진이 없어. 이왕 주실 거면 어디로 가요? 잠깐만. 아,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 저거는 아니야? 저거는 내가 봤을 때 저절 일로 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일로 못 오고 저쪽으로 다시 가고 있잖아. 그래도 다행입니다. 저거라도 어디야. 그러니까요. 여기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. 우울증에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. 무조건 나가야지. 가시죠 그럼. 네. 바로 긴 얘기 필요 없어요. 네. 가시죠. 그러면 네. 여기서 이 지도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 어디입니까 형님? 헛. 그렇죠. 헛키. 헛키로 가시죠. 헛키. 가자.